일부 다쳐져 이거잖아. 남편 하나에 와이프 여러 명. 근데 만약에 오빠가 두 번째 부인을 두고 싶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아마 지금 물어봐보고 싶어? 아니 뭐고 가면 뭐해? 아까 통지 부인에 물어봤잖아. 또 왔습니다. 또 시끄러운 아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거 얘기해볼까? 결혼하면서 문화 차이 같은 거. 맞아, 주변에서 나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뭐 차이가 있냐 없냐. 근데 워낙에 나 같은 경우에는 별로 느끼지 않지.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없어서 딱히 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당연하거든. 예를 들어서 뭐 오빠 같은 경우에도 뭐 동생은 아침 식사 꼭 해야 되고 나는 안 그래도 되고. 근데 걔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긴 거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그냥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심지어 있지. 이제 같은 집에 살던 가족하고도 차이가 있거든. 그냥 그걸 언젠가 그냥 느끼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지고 큰 차이? 이런 거는 딱히 못 느꼈고 대부분 그런 게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는 게 이제 불편한 게 있냐 없냐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괜찮냐 안 괜찮냐. 근데 딱히 보고 없었어. 있지. 뭐. 보통 모로코에서 전부 다 아니지만 대부분 그 남편 나가기 전에 아침 식사 음식 근처를 해줘야 되고. 아 그리고, 모로코에서 그래? 어. 아. 그리고 점심도 처리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 점심 뭐 준비해야 돼? 나 혼자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오빠한테 물어볼 때 항상 아무거나 아무거나. 근데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줘. 이거 나 해? 이거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어. 뭐 먹고 싶냐 이렇게 하면 제대로 대답하는 거야. 근데 오빠가 다 아무거나. 그게 차이가 아니고 그거는 그거야. 사실 메뉴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들어. 힘들어. 그치. 그것도 있어. 응. 이거 해줘 저거 해줘를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이걸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지. 그런 게 좀 어색하니까 그냥 아무거나란 말이 결국에는 편한 거 그냥 아진이 하기 편한 거 해 이거지. 그 명절도 이렇게 똑같지도 않잖아. 명절? 아, 명절도 그치. 뭐 여기 한국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모로코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명절 다 챙겨야 돼. 근데 편한 거 하나도 있긴 해. 뭐? 오빠가 뭐 명절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제사 전해달라 제사? 이런 것도 없고. 없지 뭐 제사 지내는 집도 아니고. 언어 차이? 좀 있긴 있어. 예를 들면 모로코에서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 한국에서 이렇게 가끔 농담으로 하면 진지하게 받을 수도 있어. 한국에서도 그냥 농담 방식으로 하는 말. 모로코 입장으로 들으면 그거 진지하게 들을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좀 있긴 있고. 그러니까 한국어를 일단 아진이가 잘하니까 먹을 것도 사실 똑같이 저기... 같은 거 먹는 건데 그냥 요리 방식만 가끔 다르게 하잖아. 뭐 빵을 먹고 나는 밥을 먹고 이렇게 따로 먹어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근데 꼭 그런 거를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맞아 맞아 진짜. 하나의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면 매... 무조건 내가 먹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간섭 시키는 거? 이것도 나처럼 이렇게 왜 점심을 먹는데 안 하면 그거 불편하고 메뉴가 두 개냐 이렇게 아니면 왜 점심에 밥 먹냐 밥 먹어라 근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치면 음식점 가서 예를 들어 뭐 쉽게 얘기했을 때 뭐 중국 음식점 가서 한 명 짬뽕 시키고 한 명 짜장면 시키잖아. 나는 뭐 그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 뭐 김밥 천국 같은 데 메뉴 많은 데 가서 이제 한 명은 돈가스 시키고 한 명은 뭐 떡볶이 시켜. 그거랑 나는 뭐 별 차이 없다고 보거든. 근데 그치. 모로코에서 아는 사람들도 한테 뭐 이런 질문 자주 받았거든. 문화 차이 뭐 힘든 게 있냐 이런 거 하나 있어. 뭔가. 내가 이거는 좀 저기 걱정되는 거 미안한 거 머니까. 아 처갓집이 머니까 솔직히 뭐 여기서 아진이가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냥 뭐 부모님 얼굴 보고 싶거나 이럴 때 그냥 금방 갔다 올 수 있는데 너무 머니까 솔직히 뭐 오늘 가고 싶다고 해갖고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특히나 나는 이번에 모로코에서 이제 안 좋은 일 있었을 때 연락이 안 됐잖아. 그치, 처음에 연락이 되게 안 됐잖아. 그리고 또 저기 장인어른한테 온 메시지가 그냥 지진 났다 이렇게 막 오고 그치.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잖아. 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머리 아파. 근데 방법 있어. 뭐? 모로코 아프리카에다가 이렇게 잘리고 여기서 바닥에 근처에. 나는 가끔가다 그렇지 이게 차이야. 이거는 그냥 국제 결혼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아진이랑 나랑 차이야. 내가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뭘 잘라갖고 뭘 어쩌라는 거야. 왜 이렇게 초등학생 애기는 잘 키울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애기를 키울 때 한 만 6세, 7세 이하? 여기까지는 잘 키울 것 같아. 뭘 잘라갖고 뭘 붙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그 나이 가지면? 거기랑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장난치는 거 보고 이러면은 그 딱 또래랑 대화가 통할 것 같아. 지금 학원에서도 초등학생들 가르치잖아. 맞아 맞아. 인기 많잖아 초등학생들한테. 그게 딱 그 수준이라니까? 딱 그 장난치는 그 스타일이? 근데 걔네들 그 10살까지야. 그럼 10살까지 괜찮아. 10살 이후 오빠가 담당. 아. 근데 좋은 거 하나도 있긴 있어. 뭐? 너무 착해. 뭔가 이렇게 나 거기 가고 싶다라고 하면 데려다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근데 대부분 모로코 남자들 다 그렇지 않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꽤 많긴 많아. 아 내가 착하다고 얘기한 거야? 아 거기 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 태워다 주고 뭐라고 주고 한 거? 기다리고 아. 뭐 알아봐 주고 이런 거 있어. 혼자 있고 다 고향에 있잖아. 알던 사람들 다 고향 가족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외로움이나 뭔가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기 시작하면은 그게 깊어지는 게 되게 빨릴 것 같은 거지 상황상. 그러니까 아진이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상황상.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혼자 뭘 알아보게 하고 혼자 뭐 하고 하게 하는 거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난 오히려 이게 국제 결혼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도 해. 왜냐면은 그렇지 않았다면은 나도 지금만큼 이렇게까지 친구고 뭐하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했겠지. 뭐 만날 친구들도 많고 뭐 저기 초가집 바로 옆이고 맨날 가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은 그만큼 내가 생각을 덜 하는 게 생기잖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더 생각을 해야지. 어떤 물어볼 거야? 물어볼 데도 없고 뭐하고 아무리 한국어를 할 줄 안다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는데. 맞아. 근데 뭐 보면은 결국엔 다 알아서 잘해. 뭐 다 잘해. 이제는 뭐 은행도 혼자 가고 병원도 혼자 가고 뭐 알아서 다 잘하잖아 이제. 어? 통장도 혼자 다 잘 만들고 뭐 그런 기본적인 건 다 하잖아. 회사도 다녔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국제결혼은 그 가족의 집이 먼 거가 크고 그거 말고는 없지. 딱히 없어. 뭐 이렇게 뭐 이 문화를 받아들여라 뭐 이런 게 서로 없잖아. 막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잖아. 만약에 둘이 다르면 그냥 그거 따로 하잖아. 점심에 아진이 빵 먹고 싶고 난 밥 먹고 싶으면은 아진이 빵 나 밥 이렇게 하잖아 그냥. 그러면 될 문제라 딱히 없었어. 근데 그건 없었어. 회사 생활할 때 그건 또 다르잖아. 그거 차이 엄청 많았지. 왜냐면 네. 아무리 아진이가 외국인이어도 회사 생활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같은 동료잖아.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일하는 방식? 그냥 본인이 그냥 업무만 하면 된다? 이런 거? 근데 나 원래 그렇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거 지금 이러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모로코에서는 본인 업무만 하고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 업무도 해줘? 어?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서 뭐 다른 사람 도움 필요하면 도움 해주고 이런 거 있고. 아 근데 그거는 한국도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 많이 달라 바꿨어. 그게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서 그래. 그것도 하나도 있고 모로코에서 동료들하고 이렇게 다 아무리 친해져도 어차피 동료는 동료야. 뭐 친구 아니야. 만약에 진짜 친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뭐 사생활에 대해 이런 거 별로 질문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회사 일? 아니면 그냥 보통 일? 아, 회사 일만 얘기한다고? 아 회사 일 아니면 그냥 보통 일. 뭐 와, 혹시 어제 뭐 뉴스 봤냐 이거 봤냐 뭐 이런 거 여기까지만. 근데 제가 다녔던 거 그냥 가끔 뭐 친하지도 않아도 사생활 관한 질문들?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나한테만 그런 줄 알고 아 궁금할 수도 있지. 나 외국인이지. 무슨 질문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너네 아빠 뭐하냐? 너네 아, 오빠 뭐하냐? 뭐 엄마가 뭐하냐? 모르고서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만약 진짜 친해질 때 그때 본인이 직접 이렇게 많은 거 있는 거고. 또는 그거 있어. 아, 남편 어디서 만났냐? 아 그런 거? 아 사이가 어땠냐? 뭐 완전
사생활권 한 질문들? 그리고 근데 요즘은 제가 다니는데 해외에서 다녀오셨던 한국인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외국인한테 그렇게 하면 실례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고 싶을 때 실례지만 이거 실례지만 항상 그 실례지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런 거 아예 없었어. 그래서 업무할 때도 그냥 이렇게 같이 업무하지도 않은 자기 그런 아 갑자기 사적인 질문 올 수도 있어. 근데 모로코에서 그렇지 않아. 회사에 있으면 그냥 회사 이야기하고 회식 문화도 없고 워크숍도 없어. 아 그냥 일은 일이야? 아 그냥 일은 일이고 그리고 나갈 때 그냥 파이파이야. 그 워크숍 갔을 때 같은 팀 아닌 다른 팀 사람한테 그 얘기도 들었다며. 쌍꺼풀 했냐고. 아 쌍꺼풀 수술 어디서 아니 하냐고 아니고 어디서 했냐고. 아 어디서 했냐고. 어디서 했냐고. 당황했대. 아니 실제로 했어도 당황하는 거고. 아니 근데 안 했어도 당황. 더 웃기는 거 한 번 우리는 회의했었어. 어떤 분이 그 문신 하고 오셨어. 그 여기 다른 직원들 다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했냐 뭐. 깜짝이를 보고 그 본인 속눈썹인지 아니면 옷인지 아니면 얘 뭐야? 이거 눈썹이고 속눈썹이지. 붙인 거냐고? 마스카라 하는 건지 붙이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 많았었고 그 정도까지 하면 괜찮긴 하는데 뭐 계속 완전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것 좀 이분한테 왜 그렇게까지 알려줘야 되나? 뭐 이런 입장에도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대답해줘야 되잖아. 그거에 대해 문화 차이만 느꼈어. 좋았던 거 하나 있었어. 뭐? 워크숍 같은 거. 아, 그건 오히려 아진이 스타일이야? 어. 같이 담합하고 이런 거? 어. 어차피 그냥 같이 이렇게 주요일에 먹으면 되고 안 그러면 그때 뭐 회식 같은 거 갈 때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놓은 거고 뭔가 이렇게 어색하거나 이런 거 별로 많이 없었고 그리고 또는 워크숍도 갔을 때 거기서 놀러 가는 것도 재미있었고 뭔가 와, 그런 거 오히려 더 좋아? 그래서 회사도 그냥 회식하고 워크숍만 계속 시키면서 월급 주는 회사 있으면 바로 신청할까? 오늘 회식, 내일 워크숍. 오늘 회식, 내일 워크숍. 아, 이런 회사 좀... 없나? 제발 이런 회사 있으면 스카우트 해주세요. 누구네 그거는? 응? 나 몰랐어. 나 워크숍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 근데 회식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알고 있었어. 그 옛날에 드라마 보면 회식 가자 이런 거. 그리고 그거 있잖아. 요즘에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문화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제 이거 있잖아. 남편 하나에 와이프 여러 명.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신라시대 있었으면 좋겠어. 안 되잖아. 근데 만약에 오빠가 두 번째 부인을 두고 싶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아마 지금 오랜 문장 삼각 부인. 삼각권 뭐라고 해야 돼? 그 주는 사람한테 아 삼각권 그런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었을걸? 지금 근데... 오빠 사람들 지금 이렇게 콧 이렇게 크, 오빠 사람이 옆에?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네 아직 그런 문화가 있다를 나도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가능하다 그래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없었고 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냥 만약 이슬람 국가들 다 똑같다 그럼 이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면 다른 국가들도 다 가능하다고 근데 나 지금 다른 국가들에 대해 다른 아랍어 국가들에 대해 모르겠지만 지금 모로코에서에 대해 말하게 되면 주변 나라 같은 교육은 불가능해 왜냐면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든 남자든 미혼 증명서 같은 거 그거 먼저 내야 되고 아니면 이걸 했다 라는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그거 내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증명서 받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이야? 모로코는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니 네 말 끝까지 들어봐. 만약에 남자는 지금 벌써 결혼 상태야, 기혼이야. 그럼 이혼 증명서 받을 수도 없어. 만약에 두 번째 부인을 얻고 싶으면 무조건 첫 번째 부인 허락 받아야 돼. 아, 그거 허락 없으면 그거 결혼 안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데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첫 번째 부인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맞아.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야.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때는 첫 번째 부인의 허가서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세 번째 부인을 얻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필요해? 응. 아, 그럼 네 번째 부인한테는 1, 2, 3 다 필요하고? 근데 그거 불가능해. 왜냐면 돈 미친 듯이 많이 벌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아, 그치. 뭐 돈이 엄청 많아야겠지. 응. 그래서 두 번째 부인 언제 결혼하냐면 대부분 경우에 말하는 거야. 첫 번째 부인은 만약 아이를 낳을 수가 없지만 그 부인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냥 남편한테 다시 결혼하고 첫째 태어날 때 내가 키우고 둘째는 두 번째 부인이 키우면 돼, 친엄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나이에 맞아줬는데 뭔가 편 이런 거 있어. 그래서 뭐 죽기 전에 남편한테 뭐 새로운 부인 얻고 싶다. 아니면 가끔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 집안 일 도와줄 수 있는 부인? 그런 거, 그런 거도 있어. 근데 그냥 본인이 네 마음이야. 내가 더 결혼하고 싶다, 누군지 뭐 이렇게 싶다 이런 거 좀 불가능해. 아니면 요즘 대부분 여자들 만약 멀쩡한 여자이면 두 번째 부인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이혼이야. 아, 요즘 멀쩡한 여자들? 멀쩡한 여자들. 그러면 그 제도 자체가 멀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네? 아니, 멀쩡한, 아니 그거 이유가 있을 때 그거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니, 이게 진짜 차이야. 왜냐면은 이유가 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이유도 뭐고 자시고 개소리 하지 말 거야. 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이인 것 같아. 아니, 뭐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경우도 봤을 때 있는데, 요즘 아이를 못 낳게 되면 그냥 남편한테 결혼하고 첫 번째 나는 아들 나한테 줘라. 엄청 힘든 얘기지. 요즘도 있어. 요즘 난 못 봤는데? 어, 저번 주에 사건 먼저 했던 거를 어떤 비정상 죽인 사람 그때 사촌 동생한테 갔다가 나 차까지 뽑아줄게 그냥 아이를 만나달라고. 아, 근데 그건 비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응. 어쨌든 이게 사건 좀 봐. 답변이 다. 와, 근데 이게 다르긴 다르네. 다르지. 생각 자체. 그럼 그 제도 자체는 이해를 해? 이해를 하지. 근데 주변에 없지, 아진이 주변에. 뭐 어머니 없어. 친구분 아니면 아버지 친구분. 지금 내 주변에 이렇게 아진이 친구의 부인 동료 있는 사람 없지. 거의 없어. 나본 적 없어. 아니면 그냥 두 번째 부인 대신 그냥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거 사람들도 많았고 내 주변에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없다. 거의 없어. 나 사실 내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 아예 없어. 그래서 그거 진짜 있는지 아닌지 그거 나서. 그냥 말인지. 신기하긴 신기한. 왜? 모로코 가고 싶어? 응? 모로코 가고 싶어? 아니. 모로코 가면 뭐해? 아까 두 번째 부인이네 물어봤잖아.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화재 시켜줄까? 바닥에다가. 아, 화장 시켜줄까? 묻어줄까? 아. 그거. 먼저 선택하고 비행기표 사. 회사에서 느낀 거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 결혼 생활에서는 뭐 이렇게 거리상으로 먼 거 말고 뭐 그게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니까 서로 그렇지. 음식이 안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도 하나도 있어. 그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하기가 좀 그렇고. 모로코에서 그렇지 않았어. 모로코에서 그냥 화석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아줌마든 아저씨든 뭐 나의 작든 많든 그냥 얘기 많이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거 못 봤어? 응.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엘리베이터 딱 타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어떤 여자가 미국인이 그냥 오늘 날씨 어때요? 뭐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인은 무슨 생각하냐면 나한테 왜 관심 나한테 있냐? 왜 말을 걸지? 아니 관심 있냐가 아니고 부담스러운 거. 무슨 얘기를 대답해야 되지? 그 원래 엘리베이터 탈 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되신 분이 엘리베이터 탔으니까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게 성향 차이 얘기도 있어. 뭐야? 너 처치가 뭐야? 뭐 이런 거 있겠어. 나 그거 익숙해졌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맞춰줘도 인사 가끔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거? 성향 차이도 있어. 그치. 나는 그거 많이 들어보는 거야. 뭐. 그냥 이렇게 처음 볼 때 너무 중요한 성격이라고. 그냥. 아이, 말도 안 되지. 아니, 진짜. 성격이야. 아니, 나 처음 볼 때. 첫 인사. 아진이가 외국어를 잘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 말을 많이 해. 나는 9개월 있었을 때 그때 말을 시작했어. 말을 많이 해. 말을 계속 하고 싶어.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유도 아진이가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을 많이 해.
아니 그래도 좋지. 심심한 팀이 없잖아. 누구? 오빠가. 나? 나는 원래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지루함과 지겨움과 심심함을 느끼는 타입이 아니야. 다른 말로 나 시끄럽다는 말이야? 아니지. 시끄럽다기보다 약간 어쩔 때는 아, 이쯤 되면은 이 드라마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나. 백부작을 계속하는. 일단 오늘은 모로코로 두 번째 부인으로 오드리오가 가고 싶은 사람들 오늘 이렇게 마음이 좀 실망하게 시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두 번째 부인 얻으려고 그 일부러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벌써 날씨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날씨도 좀 쌀쌀해져서 몸 조심하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봅시다. 이만 가보겠습니다.